두 분은 그냥 이신전심 통해버려. 말로 통한 게 아니라. 두 분의 사이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시는 도반입니다. 이신전심 도반이요. 그러니까 두 분이 아니었으면 대화가 없어요. 이 먹고, 파치 생모. 이 먹고. 하는 파도로 일관하니까. 그러니까 과거세로부터 이어지는 도반으로서 두 분이 이렇게 친하신 것이지, 갑자기 무슨 조작으로 뭐 손을 붙잡고 맹세하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당신 이렇게 사는 모습이 그냥 수행이라니까, 그대로. 뭔 이야기, 어떤 것이 수행이 있고, 어떤 것이 수행이 아니고, 그런 게 없어. 그냥 그 일상생활이 그냥 그 수행이고, 일상생활이 그냥 정진이고, 예. 뭐, 일체의 어떤 행위가, 행위가 그냥 그 어떤 그 보살행위라, 보살행위요. 하여간 스님을 보면은 그렇게 이제 불보살 화연이다 이런 걸 많이 느꼈죠 제가. 그 스님은 뭐 이루시려면은 먼저 이루려요. 면적 먼저 우리가 하자고. 이게 안 따라가 할 수가 없어. 안 따라갈 수 없어. 먼저 이루면서 하자고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행으로 보여주시고 이제 제가 환희심을 내고 믿음이 가고 그렇죠 스님. 아 대단하니 참 저렇게 친한 게 지낼 수가 있는가. 어떻게 우리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지요. 저렇게 친하게 어떻게 지내냐. 저 아무리 도반이 좋지만은 아니 친형제보다 사회에서 친형제가 더 그 우정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뭐 같은 형제처럼 제자들이 그렇게 함께 지내고 그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평생에 걸쳐 고도 열정을 나눈 둘도 없는 도반. 제자들마저 구분하지 않고 함께 거둔 도광 스님과 도천 스님. 동원 스님의 제자로 용성 스님의 맥을 이은 도광 스님과 무건 스님의 제자로 수월 스님의 맥을 이은 도천 스님은 스승이 다를 뿐 아니라 태어나신 곳도 전라남도 담양과 강원도 회양으로 다르고 출가하신 곳도 서울 대각사와 금강산 마하연사로 전혀 다르다. 그런 두 분이 서로의 결기와 됨됨이를 한눈에 알아보고 세세생생 함께할 도반이 되기로 맹세한 것은 금강산을 두루 돌며 수행에 매진하던 중 표은사에서의 일이다. 오천 스님하고 도광 스님하고 마하연에서 금강산 내금강 마하연에서 한철을 지내고 표은사로 내려와가지고 표은사에서 객실에서 하루 종일 같이 자면서 우리가 일생 동안 뿐만 아니라 세세생 동안에 도를 깨치도록까지 가족 그 참 도반으로서 형제간처럼 이렇게 도반으로서 도를 깨치도록까지 이렇게 철저한 그 결연을 맺되 제자를 두면은 네 상자 내 상자 할 것 없이 이렇게 그 형편 닿는 대로 교육을 시키기로 했다. 우리 세대보다는 우리 선배 스님들 세대에서는 아주 유명한 두 분의 우정의 일화죠. 금강산에서 처음 만나서 도반의 우애를 시작해서 또 범어사에 살 때 또 담양 보광사라는 곳에 오셔서 같이 도량을 읽으면서 정진하면서 또 도광 큰 스님은 화엄사에 오셔가지고 화엄사의 중흥조로서 기틀을 다 다졌다 한다면 도천 큰 스님께서는 태고사에 가셔서 백창 청규라고 하는 우리 수행의 근본 정신을 이렇게 정립하는 도량을 또 읽으시면서 매년 생일 때도 같이 이렇게 한 번은 화엄사 한 번은 태고사 또 모든 대중이 다 모여서 뭐 절을 하는 그 사진을 볼 때라도 참 우애가 기쁘셨구나. 또 모든 상자들을 이렇게 네 상자 내 상자 가리지 아니하고 똑같이 나누어서 두 명이 오면은 한 분은 태고사 근스님께 한 분은 또 도안 근스님께 이렇게 서로 같이 이렇게 상자 한 상자처럼 이렇게 나누어서 같이 사시게 되고
그런 모습들이 요즘에 보기 드문 모습이지 않겠는가. 표은사에서 도반의 연을 맺은 이후 두 스님은 해인사, 범어사, 내원사 등 이름난 선원에서 정진을 거듭했고 한국전쟁 이후에는 보광사를 세우고 태고사를 읽었다. 제자 되기를 청하는 이들이 오면 구분하지 않고 한 사람씩 번갈아가며 상좌로 받아들였고 유난히 똑똑해 보이면 오히려 자신의 제자로 삼기보다 도반의 제자가 되게 했다고 한다. 원로의원 하시는 금성 명선이요. 자기의 누님의 아들을 도천 스님을 줬다니까 상자로. 그런 정도는 무슨 말인데. 뭐. 종령이라고 친형 종령이 있어. 속태했지만은 그 종령이는 자기 상자 삼고 똑똑하지만은 두 분 사이보다는 그 형보다는 동생이 명성이가 더 똑똑해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을 자기 상자를 안 하고 그 똑똑한 사람을 도반의 상자를 두고 조금 모자라는 조카를 자기 상자를 했다. 그러면 다 말이 없지 않습니까? 하루는 너 개를 줄 거니까 이제 종이 돼 사미개를 바칠 거냐 가자. 그리고 따라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두 스님들이 가시면서 광주로 가야 된다. 그래 광주로 뭐 어딜 가는지 뭐라고 말도 못하고 뭐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가자고만 한 대로 뭘 어떻게 하자고만 하면 좋으니까 그냥 따라가서 그래서 이제 걔를 정강심하고 준비를 하는 동안에 도천심하고 도강심하고 대화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스님 앞으로 이렇게 만들라고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요. 아이 그 스님이 약하니 저 이북말로 스님 상자 하라고 도천 스님이 그래요. 그렇게 아니 그래 뭐 아 우리가 그 약속은 있지 않소 뭐 스님 앞으로 하려고 마음먹고 이름까지 이렇게 명선이라고 하고 명운이라고 이름을 지었으니까 그렇게 하셔. 그래 그런 게 딱 글쎄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그래 가만히 들으니까 도천 스님 앞으로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광스님 모르겠지. 스님 내가 올 적에는 스님 앞으로 상자 된다고 왔는데 왜 도천 스님 앞으로 한다고요? 그렇게 말할라요. 야 이놈아 도천 스님 상자가 내 상자고 내 상자가 도천 스님 상자다. 이유를 달지 말아라 그래요. 평생을 함께 수행하면서 힘을 합쳐 가람을 일군 도광 스님과 도천 스님. 두 분의 일생이란 오로지 절을 짓고 스님들을 시봉하는 데 바쳐졌다. 세상을 밝히고 중생을 제도할 훌륭한 수행자를 만들고자 도량을 넓히고 스님들을 뒷바라지한 두 스님의 보살행은 범호사 선원을 시작으로 담양 보광사, 금산 태고사 등으로 이어졌다. 그 표은사에서 약속은 그대로 똑같이 범어사에 와서도 도광 스님이 원주를 했고 그 스님은 도감을 했고 여기 와서도 계속 계시면서 보광사에서도 도광 스님의 애부일을 다 보시고 이렇게 그 화주도 하고 그러고 도천 스님은 내부 살림을 맡아서 다 이렇게 하시고 화엄사에 와서도 그렇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태고사 일도 그렇게 하셨고 그랬어요. 전부 도광 스님은 그 주지니까 물론 계셨고 또 우리 은사 스님 도천 스님도 계셨고 또 이제 선월 스님이라고 또 한 스님이 계셨는데 도광 스님은 만날 이제 그 뭐 총무원에도 다니고 뭐 어디 이렇게 밖으로 많이 그 다니셨고 우리 은사 스님은 남라동 그 일꾼들 데리고 일을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하시고 선월 스님은 이제 만날 기도 재진하고 한 거 그거 맡아 갖고 계속 하시고 세 분이서 그렇게 사셨죠. 그 덕분에 이제 보광사를 하나 또 창건한 거죠. 그 거기서 이제 나오셔가지고 이제 화엄 도광 스님은 이제
이제 사방에 이제 주지한다고 돌아다니셨고, 이제 도선생님은 금산에 가서 이제 그 태고사에 이것도 다 불타진 데 가서 들어가서 이제 거기 이제 공부하신다고 들어가셨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둘이 서로 이제 항상 왔다 갔다 하시면서 담양도 왔다, 태고사도 왔다 갔다, 공항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사시다가 이제 도광 선생님이 큰 절을 맡게 되니까 또 큰 절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떨어지지 않고 절대 싸우는 것이 없어요. 다투는 법도 없고 그냥 성성삼 그냥 도광 선생님 뭐라고 하면 그냥 픽 웃고 말지 뭐 그 이유를 달지도 않으셔. 그런데 상당히 그 내가 볼 때는 평생 한 번도 안 다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애가 좋다라는 생각이 있죠. 그리고 이제 도천 선생님 나가신 이제 도광 선생님 나가시면 자기가 이제 책임 있어서 그런가 그런 걸 더 철저하게 둘러보시고 이렇게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는 형식이지 이제 도광 선생님 일하는데 도와주고. 도량을 새롭게 일구는 것 역시 수행이라 여기며 한치의 게으름도 없이 정진. 형제보다 더한 믿음으로 구도의 길을 함께 걸어간 도광 스님과 도천 스님. 아무리 그래도 어딘가 다른 면도 있지 않았을까. 도광 스님하고 도천 스님하고 좀 틀린 게 있어요. 보면 도광 스님은 꼭 한 방에서 사용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도광 스님은 조금 목살 크고 도천 스님 목살 적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 도천 스님은 듣는 것이 많고 도광 스님은 뭐라고 뭐라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들 때는 도광 스님 목소리만 들려요. 그렇게 하시고 도광 스님은 나갈 때 깨끗하고 갈아입거든요. 정장을 하시고 가셔. 근데 도천 스님은 절대 자기가 옷 갈아입는 법이 없어요. 스님 옷이 검었으면 갈아입으십시오. 해야지 갈아입어요. 이렇게 옷 같은 것도 그냥 생긴 대로 입으시지 절대 자기가 알아서 뭐 갈아입고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네. 또 그러면 또 이제 먹는 것도 좀 틀려요. 도광 스님은 우동을 좋아하셨어요. 우동. 그래갖고서는 항상 그 뭐야 참기름하고 표고버섯을 걸막에 넣어갖고 다녀. 근데 그 경우는 그 파마를 안 잡으니까 구례역전에 가면 우동집에 단골이 있어가지고 가서 표고버섯만 참기름 볶아가지고 면에다 말아갖고 그냥 잡수셔요. 근데 도천 선생님은 평생을 식당을 한 번도 안 갔다는 거예요. 식당을 안 가고 뭘 하냐 엿을 사갖고 다니세요. 엿을 평생 엿을 주머니에다 항상 넣어갖고 다녀요. 결국 배고프면 엿을 언제든지 가다 먹고 있어요. 그렇지 아침부터 가면 점심 저 때 되면 그냥 저 엿을 먹고 잡수고 앉아있다가 도광 선생님은 절대 피곤해도 눕질 않아요. 앉아서 그냥 좋으셔. 앉으면 좋으시고 도천 선생님은 조금 이제 피곤하면 또 눕기도 하고 그렇게 하셔. 참 자연스럽고. 그 한 번은 이제 그 저 도광 스님이 이제 태국 사람 뭐 오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대전에 이제 뭐 볼 일이 있어갖고 가셔가지고 대전에 이제 그 신도가 한 번 이제 원만형 부사님이라고 살고 계신데 그거를 점심 때가 돼서 그거 가서 이제 점심을 먹게 됐는데 이제 스님들은 그 오신 채도 안 먹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하지 말고 넣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잊어먹고 그냥 음식을 준비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냄새 난다고 이제 그 음식 하나를 도광 스님은 그냥 상 밑에다 이렇게 내려놔요. 그러면 또 우리 은사 스님은 그걸 꺼내갖고 이제 또 잡수네요. 그러면 아따 그거 잡수지 말란 말이에요. 또 집어내요. 그러면 조금 있다 또 꺼내갖고 또 자리가 여러 번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은사 스님은 이제 음식 같은 것은 그렇게 철저히 가리질 않았는데 도광 스님은 아주 철저히 가렸어요. 밖으로 돌며 화주하고 탁발하던 스님과 줄곧 인부들과 함께 일하며 안을 살피던 스님은 그만큼 성향도 다르고
대중과 어울리는 모습도 차이가 났던 모양이다. 하지만 결국 두 분이 가고자 하는 궁극의 길은 조금의 차이도 없었으리라. 소임 맡으면은 걸망주고 화주하러 나가. 화주하러 신도집으로 어디 막 화주하러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은사 선생님은 우리 대중 스님들 그렇게 시봉을 참 잘했지 잘했는데 그런 뭐 어렵게 산 세월이었지. 그래서 이제 시주 정기를 시주돈을 그렇게 시주 물건을 그렇게 아주 금쪽같이 여기고 그런 분이라. 아유 그리고 그런 거는 아주 전평이 났었을 그때 당시. 가서 이제 한 번씩 보면은 이제 항상 정진하는 모습이라 혼자 밤에는 이제 애불 모시고. 애벌 모시고는 그냥 이제 새벽 애벌 모시고는 잠을 안 주무신 분이라. 그래 아무리 그렇게 바쁘고 뭐 밤중에 12시 1시 오더라도 절대 애벌 같은 거는 이렇게 안 빠지시고 애벌 같은 거 안 빠지시고 늘 하고 다니신 모습이 항상 고무신이야. 1년 12달래 고무신이야. 평생을 그렇게 고무신 광목으로, 뭐, 운동화 같은 거, 신어보지도 않고, 이 기주옷 같은 것도 한번 입어보지 않고, 난 내 기억에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았어, 50년 동안. 그때 헛간데 쓰질 않아요, 이제. 그런 거 들어오고 있으면. 그리고 이제 뭐, 처음 왔을 때는 막 먹을 것이 있어갖고, 나물죽 끓여 잡수면서 계셨단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대전에 나가도, 먹을 것을 사갖고 와요. 가서 그렇게 싸고, 뭐, 사먹지도 않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아꼈어요. 3번, 재산을. 그게 전부 다른 데 쓰질 않아요. 꼭 이제 그렇게 모았다가 이제, 그렇게 결진돼 쓰시고 또, 누구 또 이제 도와줄 사람 있으면 또 도와줄 뿐이 또, 그렇게. 아주 그냥 철두철미했어요. 그래서 3번 재산. 가고 이제 이렇게 최고사를 친 거라 함부로 쪘으면 죽었어요. 여린도 없지. 그 꼭 예불은 꼭 참석하셨고 뭐 그렇게 이러시면서도 그리고 이제 참선하시고 낮에는 계속 일을 한 거라 이제 최고사 하나 지고 비가 오면 텐트 막 치고도 막 일을 하고 있어요. 쉬들 아니에요. 청정한 수행 가풍을 지키고 승가 대중을 외호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진 도광 스님과 도천 스님. 도광 스님은 여러 큰 절의 주지 소임을 맡아 화주하고 탁발하며 스님들이 수행에 매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셨고 도천 스님 역시 스님들이 마음 놓고 정진할 수 있도록 머슴을 자처하며 몸소 농사를 짓고 온갖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셨다. 세간은 물론이고 출가 사무마저 너와 나를 나누며 분별하고 차별하는 혼탁한 이 세상에서 늘 동행하며 같은 길을 걸어간 두 스님의 수행 여정은 그 자체로 아름답다. 두 스님이 표은사 내려와서 구두로 약속한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두 분이 화합을 해서 두 스님은 한 스님이다. 제자들이 많이 생겨도 분열이 되고 쪼개려 되면 안 된다. 일불제자처럼 이렇게 한 거지가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스님의 비문도 또 내용을 같이 하나로 해야 되겠고 부도도 도광 스님이 일찍이 돌아가셔도 도광 스님 부도에다가 해야 된다 해서 도광 스님 부도를 떠들고 거기다 사리를 모셨어요. 도처 스님 사리를.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기일도 도광 스님이 돌아가신 지 횟수는 여러 해가 차이가 나건데 그냥 한 날짜로 해야 되겠다. 어째 그러냐면 그것이
그 화엄사에서 계속 그 추모제를 할 건데 모실 건데 어디 언제는 뭐 어디든지 누구는 어떻게 잘 차렸냐 못 차렸냐고 또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불화하고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스님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로 했다. 그런 것이 항상 현실이 중요하니까. 뜻이 맞아가지고 우리는 형제처럼 지내자. 우리 상자가 있어도 네 상자, 내 상자가 아니라 한 상자로, 한 사람 상자로 생각하고 그렇게 지내자고 약속을 해가지고 아주 끝까지 도천 스님 열반 하실 때까지 그런 생각으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도천 스님 상자, 도광 스님 상자 이렇게 결별하지 않고 서로가 함께 이렇게 수행하고 있죠. 지금 정도는 그 수행 가풍의 정신을 잇기 위해서는 선양 사업도 행장이라든가 유품을 정리해서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올 10월 달에 올해 추모제 때는 그 두 분의 큰스님의 평상시 유품도 같이 전시도 하기도 하고 또 선양 사업을 정시로 발족해서 행장이라든가 그 두 분의 그 수행 정신력, 수행 가풍 이것을 우리 후배들이 어떻게 이을 것인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확립하기 위해서 사장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지산이라고 하는 그 큰 영산에 뭐랄까 오래된 소나무 같은 꼿꼿한 그 수행 가풍 정신 그리고 두 큰 스님의 자비인욕 또 수행력 여기에 대한 그 가쁜 정신을 이어서 저도 이렇게 마지막 회향 정신을 좀 가질까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에게 도반이란 소행자의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듯이 서로를 탁마하고 이를 나눠 저를 일구며 대중을 외호하신 두 분은 서로의 삶을 완벽하게 채워주었다. 굳건한 믿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벗이 되었고 여법한 소행의 길로 서로가 서로를 한결같이 이끌어주었기에 스승의 다름이 없다. 도반이자 스승이 돼준 도광 스님과 도천 스님.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처럼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을까? Thank you.